안녕하세요. 카피콘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대우자동차의 라스티 프리미어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바로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된 차량이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좀 색이 바래지고 이 본네트 쪽만 보셔도 아실만한 게 색이 좀 바래져 있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앞범퍼나 이제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상태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전면 라이트 쪽도 약간의 백화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조등, 사양등, 그리고 방향 지시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문제없이 잘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쉐브레 마크로 변경이 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휀다 쪽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깔끔하고 약간 이제 위쪽에 살짝의 색이 이제 바래지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30-40% 남아있어서 문제없이 아직까지는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 그리고 휠 상태는 이제 사이드 쪽만 살짝살짝의 스크래치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BBS라고 해가지고 좀 좋은 휠이죠. 근데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 그 일반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치는 굉장히 좀 큽니다. 18인치고 그리고 상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살짝의 스크래치 외에는 심한 부분 없고 앞도하고 뒷도어 쪽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실패널 쪽에 살짝의 부식이 일어나서 이제 칠이 약간 올라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휀다하고 뒷범퍼 쪽 살짝의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면 유리 쪽에 보시면은 이제 썬팅들이 좀 올라와 있어서 이제 다시 재썬팅 하시면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휀다 쪽의 윗부분에 살짝의 이제 색이 바래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후면 라이트도 잘 나오고 있고요. 깔끔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등, 후진 등, 방향 지시 등까지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범퍼도 이제 살짝 자세히서 보면은 미세한 스크래치들 외에 심한 부분 없고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바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재 공간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고 밑에 쪽에 스페어 타이어는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공기압이 없을 때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휀다 쪽도 조수석 쪽, 뒤휀다 쪽도 굉장히 색이 좀 많이 바래져 있죠.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도어, 뒷도어도 이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태 살펴봤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 상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살짝 곳곳에 이제 먼지가 살짝 낀 거 외에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일단 엔진 상태는 심한 떨림이나 부조 현상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휘발유 연료를 쓰고 있고 이제 에코텍 엔진이 들어가 있고 왼쪽에 이제 연료 필터 그리고 오른쪽에 구동의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앞쪽에 워셋 주입구 퓨즈박스 배터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액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나 보충 따로 필요 없이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량이 많은 편이에요. 오일량은 괜찮은데 이제 갈색빛을 띄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환을 해주시고 주행하시면 아주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엔진룸 마무리하기 전에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도 아주 적절하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의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자리로 들어왔는데 이제 전좌석 가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디오가 틀어져 있는데 굉장히 오디오 사운드도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리고 뒷자리 공간도 이제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널널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도 아주 좋고 바로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운전석 시트들 상태와 그리고 옵션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세티 차량 운전석으로 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프론트 그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고 핸들 가죽도 뭐 심하게 해진 거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들 설명드리자면 일단 수동 시트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 문제없이 전동 접시식 사이드 미러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는 조명 밝기 버튼과 그리고 전조등 설정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핸들에는 이제 오디오 조작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ECM 눈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이제 조그맣게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이쪽 멀티미디어 조작 기능들 디스플레이로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디오 상태 네 아주 좋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도어락 기능과 비상 점등 버튼 1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한번 공조기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풍량은 굉장히 좋고 에어컨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히터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도 바로바로 따뜻한 바람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철에도 문제없이 수리하실 필요 없이 아주 적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암레스트에 억스 포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작동 잘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대우자동차의 라세티 프리미어 SX 아이덴티티 일반형 등급의 모델을 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0년식 2009년 12월 21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6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17만km를 달려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기록표를 보시면 엔진하고 미션 쪽 문제없이 깔끔하고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단순 사고장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봤고 가격대는 140만원이라는 부담없고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